리우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장혜진 선수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장혜진 선수를 CTS가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선정적이고 반교육적인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주 도민과 한국교회에 예멘 난민들을 이웃으로 반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리우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장혜진 선수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믿음의 공사 장혜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 국가대표 선수단 합동 기자회견. 여자 양궁 장혜진 선수는 리우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며 3관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대표팀 선수들이 원팀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하나로 똘똘 뭉쳐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관왕을 달성한 리우올림픽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의식은 하지 않겠지만 각자 저희들 선수들 마음에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아시아 최고의 무대. 올림픽 챔피언 장혜진 선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활시위를 당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 이제 좋은 성적을 이어서 2018년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선수는 혹독하기로 유명한 양궁 대표팀의 훈련 뒤에도 진천 선수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기도로 이번 아시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겸손할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 경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결과를 떠나서 그냥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자 양궁의 장혜진 선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믿음의 활시위를 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동성애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자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이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상징인 서울광장. 2000년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현장이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4일 이곳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가 종교를 떠나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는 아닌데요. 호기심에 그런 공간을 가게 되고 관심이 증폭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선택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다루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 굉장히 그 축제 자체가 문란하고
음란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질서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퀴어 축제에서 벌어지는 자극적인 노출과 혐오스러운 분장으로 인해 민원이 해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자녀들에게 성정체성 혼란 등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걱정이 더 큽니다. 아이들이 보면 안 되죠. 동성애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고 또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자손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소수자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들이 소외된 계층이라고 해서 동성애가 정당화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강행하는 퀴어 축제. 건전한 사회 문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제주 예멘 난민을 돕자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로 신속하게 난민 심사를 단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제주도민과 한국교회가 예멘 난민들을 이웃으로 반겨야 하며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교회들의 개혁주의 신앙일치 운동회의인 도르트 총회 4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 수호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도르트 총회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양 교단의 활발한 신학적 교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강사로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진 교수와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교수가 나서서 도르트 총회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도르트 신경과 교리 강해, 설교 방법 등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도르트 총회는 1618년 11월 유럽 각지의 개혁교회들이 네덜란드 도르트에 모여 6개월 넘게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국제회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총회가 교단의 이름을 백석으로 바꾸는 안건을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다룹니다. 대신총회 증경총회장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 임시총회 없이 정기총회에서 교단 명칭 변경권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신총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둘째 주에 열릴 계획입니다. 신촌성결교회가 지역사회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영화와 함께하는 수요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장 이규영 교수는 통일은 눈물의 계곡을 극복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독일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 굿바이 레닌을 감상한 뒤 참석자들과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촌성결교회와 서강대는 통일 관련 영상과 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국내 이주민 선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를 주관한 기성총회 국내 이주민 선교회는 해외 선교만큼 중요한 사역이 국내 이주민 선교라면서 국내로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언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 외국인 선교회 전철한 대표는 현재 전국교회와 선교단체 600여 곳에서 이주민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동참하면 200만 이주민 전도도 달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샬롬 나비가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다수가 기독교 유사 종교 단체인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특정 종파의 병역 거부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양심적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제16회 공의와 사랑실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헤브론 선교대학교 이사장 김용희 선교사는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직장 선교사들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용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평화통일과 한국교회, 직장 선교 활성화를 위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1981년에 설립돼 전국 43개 지역연합회와 54개 직능연합회, 8천여 개의 직장 신우회와 90여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기독교 평신도 단체입니다. 감리회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이 이철 직무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새물결은 성명을 통해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이 직무대행의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독회장 선거인단의 자격 문제로 선거 무효 선언이 됐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적인 시도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취하하고 재선거 일정을 밝힐 것과 직무대행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론을 제시하는 책을 비롯해 이사야 53장에 그려진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강조하는 책,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합니다. 교회여 담장 밖으로 흩어져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만나교회 김경삼 목사의 신간 치열한 도전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의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도전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편안하게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며 불편하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과 함께하는 생명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제도화된 교회들 속에서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를 외치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교회론을 제시하려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장, 이사야 53장에 그려진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입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참아 두고 보실 수 없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난 증거라며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생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고 찬란하게 드러난 지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닻을 내려야 할 곳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중독인가 성장 중인가? 종교 중독인가 신앙 성장인가입니다. 자신이 광신자인지 헌신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등 기준이 모호한 여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판과 회개, 종교 중독과 신앙 성숙 등 오해하기 쉬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헌신자와 광신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성숙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정치와 성적 지향, 이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만들어가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일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영역에까지 혐오 그리고 증오가 번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혐오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사회에 이제 그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그냥 이제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문제가 아주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언제부터 이런 혐오라는 말이 일상화가 됐을까요? 네, 혐오란 말이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예, 예.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혐오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할 정도니까요. 네,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노와 불안하다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혐오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데요. 여성을 상대로 주로 온라인상에서 등장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김치녀, 된장녀 등 뭐 이런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 여성 혐오에 치우쳐 있던 혐오 표현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이를 남성 혐오까지 번지게 됩니다. 예.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혐오가 오프라인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유족 단식 시위 현장 앞에서 피자, 뭐 햄버거 먹으면서 폭식 시위를 한 것이 우리 기억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 이런 혐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 장애인, 그 이슬람, 그리고 난민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예. 이제 아까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 예.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혐오 문화에 대한 사회에서 우리 혐오 문화의 확산에 대한 네.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앞서서 난민 문제 해주셨는데 제주도 난민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네. 이 문제도 혐오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종의 혐오와 또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중동 외국인,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온하게 여기고 추방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이고 혐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차별과 혐오는 이번 예멘 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혼 이주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전히 차별과 배제되고 또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장애인이나 그 여성들, 그 성소수자들, 그 탈북 주민들 같은 주로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혐오와 차별이 아직까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런 혐오와 증오만으로서 이 우리 혐오의 위험 수위에 있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앞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혐오가 이 혐오 현상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점점 확산되는 좀 분위기여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예. 최근에 종교 영역으로까지 확산이 됐다. 또 이제 단적인 예로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 그리고 글 이게 네. 인터넷에 얼마 전에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고의 지금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예, 예. 남성 혐오 사이트라는 워마드에서요. 예. 예수상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예수상과 평원의 성체 추정 물체를 차례로 태우는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예. 천주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체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와 낙서를 한 뒤 직접 불태우는 사진까지 이렇게 올린 이 네티즌은 네. 천주교는 지금도 이제 여자는 사제가 될 수도 없고 네. 낙태죄 폐지 반대에 절대적으로 가톨릭이 앞장선다면서 여성 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 천주교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예. 일단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들은 다 꺼져라는 그렇게 원색적인 말로 비난을 했는데요. 예. 이 성체라는 건 천주교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것이라서 예. 종교 영역 아니면 더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천주교는 또 성모 마리아를 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여성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카톨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굉장히 일단 충격적이고요. 한국 청구교 교주에도 이 종교 혐오 행위이자 네. 이것은 어떤 신성 그리고 가톨릭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종교인들에게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체 훼손 논란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올라가서 예. 사회적 이슈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이 일을 또 들여다보니까 입장을 한번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혹시 타종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예.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타종교 혐오 표현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제가 종종 사실 있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불 사건이고요.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와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 이런 일종의 행위가 타종교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예. 혐오 표현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이 이슬람 포비아에 이제 기승되면서 예. 그 이슬람에 대한 극심한 혐오와 증오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0%에서 30%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종교 간의 증오와 분쟁,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것을 종교 간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틀린 것, 나쁜 것이라고 이분적으로만 평가하기를 해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다른 종교에 대한 폄훼나 혐오는 결국 우리 종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인부터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격적인 선교 방식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이 지금 혐오 현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 뭐 교회협도 성명을 발표했지만요. 예, 예. 종교계가 최근 제주 난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온불교 등 4개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목소리에 아니오라고 외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난민 혐오가 확산되는 요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힌 백영모 선교사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백성교사 측이 제기한 이제 석방 청원이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백성교사는 1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또 낯선 교도소로 그 이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감되기 직전 백성교사 석방 대책위원회에서 면회를 갔는데요. 백성교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옥중 육성 잠시 들어봐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예. 필리핀에 있는 백영모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이렇게 교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 듣고 힘을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일 해결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 되었을 때 가서 제가 여기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백성교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 백성교사는 이제 정식 재판을 이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책위는 이제 유명한 이제 필리핀 로펌을 선임해서 백성교사의 석방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우선 재판에 앞서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예. 재심의 결과는 이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더 큰 기도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서 어긋난다면 사회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혐오 발언과 행위가 난무한다면 결국 건강한 우리 공동체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백영모 선교사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청소년 설교자 모임이 설교에 미치다를 주제로 제3회 청소년 설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설교자들을 초청해 열린 세미나에서는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와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박동진 목사, 로고스 서원 김기현 목사 등이 설교자의 성경 묵상과 글쓰기, 말씀과 내러티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목마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어떤 공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청소년 사역의 한 어떤 주제 부분에 어느 정도 탁월함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모셔서 이제 같이 세미나를 듣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제 제 3회째 지금 세미나를 청소년 설교 세미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설교자 모임인 청설모는 매년 설교 세미나를 마련하는 한편 개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CTS와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힘앤 힐링 콘서트가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소프라노 김인애, 테너 윤병길, 오르가니스트 김지성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찬송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찬송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회복 운동이 우리가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2008년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을 설립해 콘서트, 강연, 토론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엔 히스토리 캠퍼스를 개관해 한국의 역사 자료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힘앤 힐링 콘서트는 오는 28일 CTS 스페셜을 통해 방송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2018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부산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번 2018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오륜교회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마녀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함께 참여하는 연합기도회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서남지방회가 제2회 어린이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목원대학교회 김홍관 감리사는 성경 골든벨은 1등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성경 골든벨 대회에는 13개 교회 101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아름다운 교회 강혜독 학생이 우승을, 아름다운 교회 강로희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는 성남시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에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첨단산업의 도시 성남시를 불평등이 없는 하나의 도시로 이루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유진 목사의 환영사,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